안녕하세요. 기백반체육교실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입니다. 양말공으로 동작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동작 도전은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3시간에 걸쳐 공 3개로 하는 저글링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글링하면 서커스에서 하던 것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것도 훌륭한 체육 수업이 됩니다. 저글링을 체육 시간에 왜 배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글링을 잘하려면 눈과 손의 협동인 협응성이 필요합니다. 양손을 사용하고 눈을 움직이며 공을 받고 던지고 하며 우리 뇌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정교화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양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저글링도 잘합니다. 우리 뇌가 우리 몸을 잘 통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저글링에 참여해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양말공으로 저글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글링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4월에 처음으로 하기 시작해서 지금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집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 이 정도 실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와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글링 수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글링을 실제로 해보기 전에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글링 기본 자세입니다. 저글링을 할 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줍니다. 무게중심은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 앞으로 쏠리고 뒤쪽에 있으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글링 할 때의 시선은 공이 높을 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저글링 공의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로 저글링 공이 이마 위, 즉 자신의 머리 끝 정도 높이나 그보다 살짝 더 높게 올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의 정점은 반대 손 어깨 위여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던지면 왼쪽 어깨 위가 정점이 되어야 하고 왼손으로 던지면 오른쪽 어깨 위가 정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던지는 손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로 받는 손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 받는 손은 허리 정도 높이에서 받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위에서 받으면 다음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유있게 허리 높이에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봅시다. 우선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준비 운동을 오른쪽 위에 영상에서 기백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오세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공 1개로 저글링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저글링 공이 있으면 좋고 없다면 양말공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양말공 1개로 총 7단계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오른손에서 수직으로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아봅니다.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위로 던지는데 머리 위까지 올라오고 다시 오른손으로 받아봅시다. 이렇게 20개를 하면 됩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오세요. 네, 다음은 2단계로 손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왼손으로 정확하게 위로 던지는데 머리 위까지 올라오고 다시 왼손으로 받아봅시다.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10, 11, 12, 13, 14, 15, 16, 17, 18.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오세요. 네, 다음은 3단계 오른손에서 양말공을 위로 던져 왼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왼손으로 받으면 오른손으로 넘기고 그렇게 다시 오른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아봅니다.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8, 9, 10, 11, 12, 13, 14, 15, 16, 18. 영상을 잠깐 19,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20. 오세요. 네, 다음은 4단계로 왼손에서 양말공을 위로 던져 오른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받으며 왼손으로 넘기고 그렇게 다시 왼손으로 던져서 오른손으로 받아봅니다.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손잡이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12, 13, 14, 15, 16, 18.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오세요. 이번에는 5단계입니다. 조금 저글링스럽게 들어가는데요. 왼손을 뻗고 오른손을 왼손 아래로 넣으면서 공을 위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공을 왼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손을 왼손 아래로 넣어서 공을 위로 던지고 떨어지는 공은 왼손으로 받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7단계에서 나오는 팔자 그리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오세요. 네, 다음은 6단계로 손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뻗고 왼손을 오른손 아래로 넣으면서 공을 위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공을 오른손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왼손을 오른손 아래로 넣어서 공을 위로 던지고 떨어지는 공은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오른손 왼손 둘 다 할 수 있어야 저글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12, 13, 14, 15, 16, 18.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20회를 하고 오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단계인 7단계입니다. 오른손에 양말공을 잡고 시작합니다. 오른손에서 공을 던지고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안으로 U자를 그리며 던집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공을 받습니다. 왼손으로 공을 받으면 밖에서 안으로 U자를 그리며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U자를 그리며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U자를 그리며 던져야 나중에 저글링을 공 3개로 할 때 공이 겹치지 않고 주고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회를 하면 됩니다. 영상을 18, 잠깐 정지하고 19, 20회를 하고 오세요. 20. 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엄청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습한 것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나오는 공 2개로 하는 저글링 연습이 쉬워질 거예요. 이번 참에 열정 기백쌤과 함께 공 3개로 저글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도전해봅시다. 네, 이상으로 양말공 1개의 저글링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